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강아지들은 어디 있나요? 아, 현종 기다려주세요. 얘들아! 보호자가 부르자 우르르 들어오는 강아지들! 덩치는 크지만 아직 채 1년이 안 된 새끼들이라는데요. 그야말로 강아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아요? 아, 네, 여기는 경산의 삽살개 육종연구소라는 곳이고 삽살개를 보존하고 육종하고 있기 때문에 삽살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는 300여 마리의 삽살개가 살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68호로 삽살개라는 유래는 애군을 쫓다, 즉 귀신을 쫓는 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길러졌던 개로 유명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친절하다는 그런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살개는 백삽살개 외에도 옅은 누런색의 황삽살개와 흑색 바탕에 흰 털이 섞여 있는 청삽살개까지 다양한 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군가요? 아, 네, 잠시만요. 대박아! 바람을 가르며 오늘의 주인공 등장! 대박아, 반가워! 온몸으로 애교를 부리는 대박이. 아이 참, 더 예뻐해줘요. 와, 손? 아이, 예뻐. 손 내밀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오. 늠름한 외모에 애교 만점. 어? 그런데 이 녀석도 삽살개가 맞나요? 대박이는 이제 다른 삽살개들이랑 다르게 털이 짧은데 이 아이는 단모 삽살개라는 아이고 삽살개는 크게 장모와 단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몸에 무늬가 있는 삽살개는 바둑이 삽살개로 불린다네요? 대박이가 머리도 굉장히 좋고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다른 강아지들 육아를 굉장히 잘합니다. 대박이의 육아 대상은 태어난 지 석 달 정도 된 삽살개 5남매인데요. 우리 같이 놀아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 강철 체력으로 무장한 강아지들이네요. 호기심도 많아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일단 따라하고 봅니다. 나도 올라가고 싶어요. 포기는 그물, 낮은 곳으로 돌아가는 영리함까지 보여줍니다. 어쩜 넌 뭘 먹고 그렇게 예쁘니? 대박이 삼촌, 오늘도 잘 부탁해요. 삼촌만 믿어요. 대박이의 육아 시작은 강아지들 밥그릇 챙기기. 대박이, 가져와. 대박이, 가. 올라가. 그 다음은 사료 가져오기인데요. 사료를 찾던 대박이. 냉장고 앞으로 가더니 아빠를 이용해 냉장고 문을 엽니다. 오남매를 위한 사료를 챙겨 재빠르게 돌아오고요. 많이 잘해. 대박이 잘해. 잘했어. 피구. 한층 고마워요. 대박이는 녀석들이 밥을 먹는 동안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다른 이제 새끼들을 돌본 지는 한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뭐 계기가 있나요? 대박이가 아무래도 밑에 자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 경험이 좀 풍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새끼 돌보는 능력을 갖춘 개로 성장한 대박이. 그래도 귀여운 얼굴은 똑같죠? 우리 오남매들 밥은 다 먹은 것 같은데요. 물 가져와, 대박이 물 가져와. 똘똘한 대박이, 말귀를 알아듣고는 물을 가지러 출동합니다. 냉장고를 여는 대박이의 모습, 다시 봐도 신기한데요. 너 둘, 너 둘, 바쁘다 바빠. 강아지들이 물까지 마시면 대박이의 육아 퇴근은 가까워지는데요.
대박이 삼촌 사랑해요. 쓰레기 버려. 넌 못하는 게 뭐니? 육아 퇴근을 한 대박이 한 곳만 바라보는데요. 바로 그때 대박이와 똑같이 생긴 삽살개가 등장합니다. 앉아있는 모습까지 똑같은데요. 어? 가만, 어느 쪽이 대박이죠? 여기 친구는 일석이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대박이 아들입니다. 붕어빵 수준으로 똑같이 생긴 부자지간. 일석이는 대박이처럼 육아를 하진 않고 일석이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광활한 훈련장. 이곳에서는 도구 스포츠의 한 종류인 도구 어질리티 훈련이 가능한데요. 저는 준비됐어요. 장애물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일석이. 체구는 크지만 점프만큼은 자신 있는데요. 일석이의 멋진 모습 기대해주세요. 그날 오후 대박이를 위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쓰시는 거예요? 아, 이제 대박이 목욕 시켜주려고 합니다. 의젓한 대박이, 벌써 목욕할 준비가 끝난 것 같죠? 반려견 목욕 시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물은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적셔야 하고요. 샴푸는 손끝을 이용해 마사지하듯이 씻겨줍니다. 대박이도 뭔가 익숙하네요. 네, 대박이는 목욕을 많이 해봐서 익숙하고, 그리고 대박이가 육아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자주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원하다. 피로가 다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호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박이의 물 세례가 이어집니다. 몸을 말릴 때는 화상의 위험이 없도록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하고요. 빗질하면서 안쪽 털까지 꼼꼼하게 말려주면 오늘의 목욕 끝! 삽살개 친구들이 가득한 곳에서 대박이와 일석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친구, 고생이잖아!